0721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엔젤입니다. 유엔젤은 동사는 1999년 7월 14일에 설립되었으며 2003년 7월 1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함. 국내외 유무선 통신사업자 및 단말제 조사 등에게 지능망, 메시징, 해외 IoT 서비스, 유아교육, 스마트러닝 및 스마트 금융 솔루션을 개발 및 공급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함 연결 대상 종속회사들이 영위하는 사업으로는 이동통신 관련 서비스 및 콘텐츠 제작 공급업이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9년 7월에 설립되어 국내외 유무선 통신사업자 등의 핵심망 및 플랫폼, 부가 서비스를 개발하여 공급하고 있음. 대시 국내 이동통신 3사, 유선사업자 KT, TRS 사업자 KT 파워텔 및 SK 브로드밴드 등의 솔루션을 개발, 공급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서도 영업력을 확대하고 있음. 대시 또한 ICT 기반의 유아교육 콘텐츠 및 관련 솔루션 사업인 스마트러닝 사업, 토모노트, 토모키즈 등을 영위하고 있음. 재무 대시 스마트러닝 부문의 성장에도 국내 통신사로부터 코어 네트워크 수주가 위축된 가운데 ASP 서비스 사업 부문도 역성장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 및 인건비 등의 판관비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유형 자산 처분이익 감소 등으로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 대시 정부의 5g 주파수 추가 할당으로 국내 통신사들의 5g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능망 유지보수 수주 증가 등으로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 2023년 1월 18일 기준 장마감 유엔젤의 시가총액은 43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엔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068위입니다. 유엔젤의 상장 주식수는 1319만 5,400신의 주입니다. 유엔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엔젤의 퍼은 44.73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8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1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36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7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77배, 4,29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23억 원, 12억 원, 3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1억 원, 마이너스 12억 원, 146억 원입니다. 유엔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8번지 22%이고 유보율은 868.96%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8.32이며 전일 대비해서 11.07 0.4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1.75이며 전일 대비해서 2.04 더하기 0.2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젤의 2023년 1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31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235원보다 75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28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엔젤의 종가는 3310원이며 주가가 유엔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엔젤의 종가는 3310원이며 주가가 유엔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5%입니다. 금일 유엔젤은 거래량 13만 6,400에 순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50,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56,99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1,509주, NH투자증권에서 13,685주, 한국증권에서 11,707주, 삼성에서 6,501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4,434주, 신한투자증권에서 22,235주, JP모간에서 17,402주, 한국증권에서 17,047주, NH투자증권에서 15,08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69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40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유엔젤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